애경규의 슬픈 계절에 만나요. 이마이나 봄으로 설명드릴 건데요. 저는 사카포에서 치는 거고요. 이 곡은 구독자 이혜영님께서 지난번 올려드렸던 전주 그 자세한 설명을 요청해 오셔서 전주하고 간주는 동일하니까 설명 보면서 천천히 한번 연습해 보세요. 전주 첫 마디를 보면 이마이나에서 시, 여기 시, 미, 솔, 미, 미, 솔, 시, 솔을 쳐주는 거라 4, 3, 4, 1, 3, 2, 4 이걸 두 마디 3, 4, 1, 3, 2, 3 이렇게 쳐주고 그 뒤에 시, 솔, 파미 이제 하면서 본격적으로 전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마이나 코드의 근음 6번하고 시를 쳐줘야 되니까 첫 박은 6이 동시 쳐주고 시를 칠 때 4, 3, 2, 3, 4 나머지는 이 코드를 잡은 그 구성음 내에서 박자 길이만큼을 채워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8분음표를 한번 치는 거로 생각을 하니까 6이 동시 쳐준 거 이게 한 번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앞에 그 시가 3박이죠. 그래서 총 6번을 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 사, 삼, 이, 삼, 사, 솔, 파. 여기 이마이너는 파에 샵이 붙죠. 그래서 파샵, 솔, 파, 다시 미, 미를 쳐야 되니까 6일, 동, 사, 3, 2, 3, 4, 레, 레는 새끼로 3 플랫에 2번 줄 눌러주면서 레, 2, 3. 그 다음에 A마이너로 넘어가죠. 거기는 이제 코드가 바뀌었으니까 근음하고 A마이너 근음 5번 줄하고 도, 오이, 동, 사, 삼, 사, 이, 라, 시, 도. 3번 라, 시, 도가 되죠. 2번 줄에서 오이, 동, 사, 삼, 사, 이, 라, 시, 도 거기까지 붙여서 보여드리면 시, 사, 삼, 이, 삼, 사, 솔, 파샵, 미, 사, 삼, 이, 삼, 사, 레, 도, 사, 삼, 사, 이, 라, 시, 도 그 다음에 B7에서 시를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B7 근음 5번하고 여기 시, 멜로디 2번. 오이, 동, 사, 삼, 이, 삼, 사. 그 다음에 시라. 여기 1번 줄에서 시라. 7플랫, 5플랫이죠. 그 다음에 이마이너로 넘어가서 솔을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마이너는 어차피 근음이 개방형 6번 줄 미이기 때문에 그냥 요거 솔만 잡고서 6일 동삼 6일 동삼 2삼 근음을 한번 더 쳐주고 6 미파 솔이 돼요. 1번 줄에 미파 솔 그다음에 C 코드에서 도를 쳐줘야 되는데 5플랫에서 여기 1, 2, 3번 줄하고 8플랫에 1번 이렇게 잡는 것도 C 코드죠. 그래서 여기서 근음을 3번 줄이랑 해서 5, 3, 1 동, 삼, 이, 삼, 일, 삼. 그 다음에, 시, 라. 7플랫에 여기 1번. 시, 띄워주면 라가 되죠. 그리고 B7은 4플랫에서 1, 2, 3, 4번 줄을 잡고, 여기 5플랫에 1번 줄 잡는 게, 이렇게 잡는 게 B7이거든요. 근음은 여기 시 해서 3번 줄을 저는 했는데, 라를 쳐주는 거랑, 3, 1 동시 쳐주고, 라, 그 다음, 솔, 솔, 파, 파 여기도 파샵이니까 솔솔파파미미 레는 레샵 2번 줄레 마지막 이마이너에서 미 6일 동삼이삼일삼이삼 이렇게 하고 이제 노래 들어간 거. 전주 천천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라 솔 미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천천히 한번 연습해 보세요. 감사합니다.